기자님. 이 사진의 인물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러시아 피겨 선수 소트니코바.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죠. 네. 예, 지난 그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를 한 그때 이른바 편파 판정 네. 아, 논란의 주인공이죠. 한 뭐 김연아 선수보다 한 5.48점 정도 더 높게 네.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줬고 상대적으로 또 김연아 선수에게는 점수를 박하게 줘서 사실상 금메달을 뭐 박탈해 간 거 아니냐 해가지고 네. 당시에도 굉장히 그 이른바 편파 판정 논란이 거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선수의 SNS에 이제 손연재 선수가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네. 이제 28일 날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SNS가 막 들 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 교수님, 좋아요라는 게 저 게시물이 네. 나는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죠? 네. 공감하고 동의하고 좋다라는 표현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친해서 관심이 많을 경우에는 세세히 봅니다. 여기 뜨지 않더라도 찾아서라도 보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상 그냥 습관적으로 네. 엄지가 움직여가지고 눌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누르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많긴 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소트니코바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감정을 준 네. 선수인지에 대해서 손연재 선수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역사적이었던 그날, 많은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했었던 그날, 그 금메달을 이빨로 깨물고 있는 그 네. 사진을 보고서 좋아요라는 걸 무심결에 눌렀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선수의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적인 감정하고는 그렇죠. 정배치되는 행동을 하니까 좀 비판 여론이 일었어요. 뭐 다른 선수의 금메달을 좋아해 눌렀으면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영웅 김연아 선수가 누가 봐도 금메달이잖아요. 제가 봐도 제 마음속에 금메달리스트는 김연아거든요. 근데 심판의 불공정 때문에 억울하게 은메달 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분개하는 게 뭡니까? 이 정의에 반하는 거, 공정하지 않은 거, 편파적인 거 굉장히 지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정권까지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운동 경기의 심판과 법정의 판사는 정말로 공정해야 되는, 정의로워야 돼요. 그 공정과 정의감이 깨지면 우리 사회가 진짜 공정 질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네. 올림픽에서 누구보다도 공정에다 심판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를 은메달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얼마나 붕괴했으면 저도 굉장히 붕괴했거든요. 아직까지 이 감정이 남아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손연재 선수가 네. 다른 것도 아니라 여기에 동감을 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백 교수님 결국에는 손연재 선수가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 네. 글쎄 저는 이 사과문을 보고 마치 본인이 안 누른 것처럼 표현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 사진에 자신이 좋아요라는 걸 눌렀다는 걸 알게 돼서 당황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놀랐다고 공식 입장이 나왔고 일단 네. 그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나니까는 일단 폐쇄를 했었어요. 계정 자체를. 비활성화를 시켰다가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건데 다른 사람 아까 이인철 변호사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아요라고 눌렀을 때 그렇게 해명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트니코바 특히나 2014년 소치올림픽 당시에 네. 주어를 생략한 채 김연아 선수 고생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뭐 대단했다 멋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그 소감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SNS에.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그 주어를 생략한 게 그럼 소트니코바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좋아요 사건이 검색어에 막 1위에 올라가면서 좀 논란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손연재 선수가 등장을 했을 때 제2의 김연아라는 참 별명을 늘 따라다녔었거든요. 많이 비교도 되고 그랬었어요, 두 사람. 그렇죠. 일단 뭐 국민들의 사랑을 또 손연재 선수도 많이 받았죠. 네. 그 리듬체조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전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친숙한 어떤 경기 종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 이 피겨에서 김연아가 있다면 리듬 체조에서는 손연재가 있다 해가지고 뭐 제2의 김연아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죠. 근데 이제 손연재 선수 같은 경우 이제 TV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그냥 손연재로 봐달라. 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은 겸손한 듯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김연아 선수와 나는 이렇게 동급 비슷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 이번에 저는 이제 SNS에 그 소트니코바 SNS에 손연재 선수가 눌렀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쏟아지는 비판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손연재 선수와 관련돼서 쭉 누적돼 왔던 이미지가 네. 동시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그 백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처음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이 소트니코바와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해서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손연재 선수가 올렸던 글, 주어가 생략된 그 글, 그런 부분과 또 그 뒤에 이제 김연아 선수 어떤 동영상이 막 인기를 끄니까 또 손연재 선수 동영상 올리면서 소속사 이런 데에서 이게 더 좋다 막 이러면서 거기다 손연재 선수가 또 뭐 크크크크 댓글도 달고 이런 부분들이 쭉 누적되어 오면서 제가 보기엔 소속사 측에서도 조금 이제 손연재 선수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것들이 누적되어오면서 이번 사태로 딱 그것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왜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늘품 체조. 그렇죠. 예, 거기에 또 이제 손연재 선수가 그 참가했던 그 부분까지 겹치면서 이 어쨌든 손연재 선수가 상당히 좀 비판을 좀 과도한 비판을 좀 받는 것 아닌가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님 이 사진의 인물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러시아 피겨 선수 소트니코바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죠. 네. 예, 지난 그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를 한 그때 이른바 편파 판정 네. 논란의 주인공이죠. 한 뭐 김연아 선수보다 한 5.48점 정도 더 높게 예.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줬고 상대적으로 또 김연아 선수에게는 점수를 박하게 줘서 사실상 금메달을 뭐 박탈해 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예. 당시에도 굉장히 그 이른바 편파 판정 논란이 거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선수의 SNS에 이제 손연재 선수가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예. 이제 28일 날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SNS가 막 들 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 교수님 좋아요라는 게 저 게시물이 네. 나는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죠. 예. 공감하고 동의하고 좋다라는 표현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친해서 관심이 많을 경우에는 그래서 정권까지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운동 경기의 심판과 법정의 판사는 정말로 공정해야 되는 정의로워야 돼요. 그 공정과 정의감이 깨지면 우리 사회가 진짜 공정 질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 올림픽에서 누구보다도 공정에다 심판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를 은메달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얼마나 붕괴했으면 저도 굉장히 붕괴했거든요. 아직까지 이 감정이 남아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그 손연재 선수가 예. 다른 것도 아니라 여기에 동감을 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백 교수 결국에는 손연재 선수가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 네. 글쎄 저는 이 사과문을 보고 마치 본인이 안 누른 것처럼 표현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 사진에 자신이 좋아요라는 걸 눌렀다는 걸 알게 돼서 당황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놀랐다고 공식 입장이 나왔고 일단 네. 그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나니까는 일단 폐쇄를 했었어요 계정 자체를 비활성화를 시켰다가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건데 다른 사람 아까 이인철 변호사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아요라고 눌렀을 때 그렇게 해명 세세히 봅니다. 그게 뜨지 않더라도 찾아서라도 보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상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네. 엄지가 움직여가지고 눌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누르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많긴 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소트니코바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감정을 준 네. 선수인지에 대해서 손연재 선수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역사적이었던 그날 많은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했었던 그날 그 금메달을 이빨로 깨물고 있는 그 네. 사진을 보고서 좋아요라는 걸 무심결에 눌렀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이 선수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적인 감정하고는 그렇죠. 정배치되는 행동을 하니까 좀 비판 여론이 일어났어요. 뭐 다른 선수의 금메달을 좋아해 눌렀으면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영웅 김연아 선수가 누가 봐도 금메달이잖아요. 제가 봐도 제 마음속에 금메달이 있을 때는 김연아거든요. 근데 심판의 불공정 때문에 억울하게 은메달 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붕괴하는 게 뭡니까? 이 정의에 반하는 거, 공정하지 않은 거, 편파적인 거 굉장히 지금 싫어하잖아요. 이제 TV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그냥 소년제로 봐달라. 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은 겸손한 듯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김연아 선수와 나는 이렇게 동급 비슷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 이번에 저는 이제 SNS에 그 소트니코바 SNS에 손연재 선수가 눌렀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쏟아지는 비판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손연재 선수와 관련돼서 쭉 누적되어 왔던 이미지가 네. 동시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그 백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처음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이 소트니코바와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해서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손연재 선수가 올렸던 글, 주어가 네. 생략된 그 글,
그런 부분과 또 그 뒤에 이제 김연아 선수 어떤 동영상이 막 인기를 끄니까 또 손현재 선수 동영상을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트니코바 특히나 2014년 소치 올림픽 당시에 네. 주어를 생략한 채 김연아 선수 고생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뭐 대단했다 멋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그 소감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 SNS에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그 주어를 생략한 게 그럼 소트니코바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좋아요 사건이 검색어에 막 1위에 올라가면서 좀 논란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손현재 선수가 등장을 했을 때 제2의 김연아라는 참 별명을 늘 따라다녔었거든요. 많이 비교도 되고 그랬었어요, 두 사람. 그렇죠. 일단 뭐 국민들의 사랑을 또 손현재 선수도 많이 받았죠. 네. 그 리듬 체조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전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친숙한 어떤 경기 종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 이 피겨에서 김연아가 있다면 리듬 체조에서는 손현재가 있다 해가지고 뭐 제2의 김연아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죠. 근데 이제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